네, 오늘 짱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원철 대표님의 오늘 짱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밀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이 좀 밀릴 때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해서 네.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주식을 꽤 하시던 분들은 엘컴텍 하면 아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원래 엘컴텍 본업 자체는 이제 소형 카메라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인데 07년도부터 이제 몽골에 금이랑 이제 구리 관련해서 이제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금 관련주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우리 그린 뉴딜 하면은 꼭 친환경 그 탄소 배출을 네. 굉장히 많이 줄이고 환경을 잘 보호해서 후대에 물려주자 이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수전에 수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쓰자라는 게 이제 궁극점인데 이 엘컴텍이 이 수전의 수소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 관련주 얘기 많이 나오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칠레에 그 클리너 퓨처스라고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실제로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기업 그 수전에 관련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 칠레 회사에서는 이 수전의 그 설비를 시연하는 그런 이제 또 협업을 맺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엘컴텍 대표님께서 문상봉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소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이제 궁극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계신데 이제 그런 또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엘컴텍에서 이제 수소에 집중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또 큰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또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요즘 좀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희토류 관련주,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한 번 더 엘컴텍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금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확인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생명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금융주를 포함한 아까 그러니까 은행주를 포함한 보험주까지 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 성장을 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 효과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액보증준비금 환입에 대한 어떤 차익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고 있는 구리아 같은 그 상품 계약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금리 상승 이런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보험주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어떤 인상도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들의 어떤 손해율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시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이런 부분들은 좀 엇갈리면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대비 저도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주 내에서 이 채권금리와 연관성에 있는 하나생명을 오늘 첫 번째 간판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인플레이션 문제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네.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은행주와 보험주 다 좀 지금 충분히 신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가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좀 강하게 시세 좀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SOL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생명도 그렇고, 또 어찌 보면 HM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진짜 말 그대로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방망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는 종목 쪽으로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뿐만 아니라 뭐 KB금리랑지, 하나금리주 이런 쪽을 한번 접근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대안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변동성을 감안해서 짧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섹터들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HMM 오늘 좀 장 초반에 4% 이상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까지 음봉을 확대하면서 44,4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운주 내에서는 KSS 해운은 오늘 장 중에 2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 현재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8%의 강세, 13,450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